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제갈량의 27대 손 제갈대사가 창건한 마을 제갈팔괘촌. 전국에 있는 제갈량의 후손 1만 6천여 명 중 약 4분의 1 정도가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제갈량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해요. 집성촌 중에 가장 많은 제갈량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유비의 뜻을 받들어 북벌에 나설 때 위나라 사마이와 맞서며 펼쳤다는 소설 속 팔괘진을 본뜬 마을. 팔괘촌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여덟 가지 길이 있고 그 사이사이로 또 이렇게 좁은 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자칫 잘못 하다가는 헷갈려서 길 잃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오니까 또 길이 있어. 길이 또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길이. 가운데 연못을 중심으로 여덟 갈래 골목이 수레바퀴처럼 뻗어 있습니다. 미로처럼 기묘한 배치 때문에 적군이 한 번 들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팔괘진. 골목 계속 들어왔는데 막혀 있어요. 어떡하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갈량의 지혜에 꼼짝없이 포로가 된 기분입니다. 이거 투구를 날리며. 좋죠. 아, 좀 샤치. 아, 지금 좋고. 아, 시시시시. 이쪽으로 나가면 된대요. 시시해. 실제로 한 번은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가 빠져나가지 못해 잡혔다는 사실. 친구 찾았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연못이 드디어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출구 찾기에 자신감이 붙은 후 이번엔 다른 골목에 도전. 그곳엔 특이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공명 쇠라고 적혀있거든요. 제가 공명하고 관련된 뭔가를 만드는 곳인가 봐요. 호기심에 들어가 본 그 안에선 정체 모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 공민소. 공민소. 这是诸葛亮传下来的古老益智玩具。这是中等难度的，这是我们这个小学生至三年级学生用的，你体验一下。 体验一下。 啊，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你用下去，那在第二块去判断，你眼睛判断，답답하셨나봐요。你这里你推这块推不动了，间隙的，它是这块木头是就可以往上提。 아, 오, 아, 이렇게요? 아, 다 풀었습니다. 여섯 개의 조각부터 아흔아홉 개의 조각까지 난이도도 천차만별입니다. 과거 가맹관으로 불렸던 이곳은 청도 일대를 차지해 천하 삼분지계를 꿈꿨던 유비에겐 제2의 수도와도 같았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거리 가운데서도 그 옛 중국의 느낌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거리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곳 하면은 또 유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비가 예전에 이곳에서 잘 기반을 다진 후에 촉한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 민심을 먼저 닦았던 곳. 또한 훗날 북벌을 위한 촉의 군사가 수없이 드나들던 길목입니다. 오, 이거는 여기는 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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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배기.
시안이에요, 시안이. 아, 요거는 달달한 거고 짭짤한 거래요. 먹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이 고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这个长随便长了啊啊对对对啊这里的特产吗啊对呀哦是这样的听说在那边就是写着的是三国军粮是吗是说他在战场上他的囤粮的囤粮干粮嘛囤的有囤的酒就这个意思啊 북벌은 군량미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산악지형에서 전투를 이어가려면 끊임없는 음식 조달은 필수. 맘씨 좋은 사장님이 가면서 맛보라고 선물로 주십니다. 촉도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이곳 역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분위기.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들이 즐비합니다. 그렇게 둘러보던 그때 지금 대문이 보이는데요? 한눈에 봐도 꽤 오래돼 보이는 집. 아, 셰프, 我可以进去看看一下吗? 可以吗? 아, 저 들어가도 된대요. 상점이 아닌 진짜 민가를 둘러볼 생각에 기분이 새롭습니다. 와, 참관샵. 옛날 한옥 같기도 하고요. 막 기와도 올려져 있고 나무로 돼 있는 게 多长那个时间了这个我们这生活了一百多年了啊一百多年啊人生活在这里啊对 새로 리모델링을 한 게 100년 전일 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는데요. 小娟从哪里来呀我从韩国来的啊特别远的朋友啊要不要进去喝杯茶啊太好了我可以进去哦谢谢谢谢차 한 잔도 하고 좀 더 안쪽까지 둘러봐도 된다는 할아버지. 와, 영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오, 진짜 영화 속에만 본 것 같은데 이런 집. 내가 챙겨봐. 아, 이야, 멋있다. 진짜 정성스레 타주시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이 훈훈한 인심을 느끼게 합니다. 장사. 아, 谢谢谢谢. 明末清初的建筑。明末清初的，明末清初。 哦, 原来是这样。哇，好有历史。我第一次来过。哦，明代修建的这个这样的有很有历史的家。哦，首次来到这样的。 책에서만 보던 삼국지의 영웅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렇게 1800년 전으로 돌아가는 흥미로운 시간 여행. 听说这个赵浩古城和《三国演义》《三国志》，有非常那个密切的关系，有什么关系呢？有啊，有什么关？为什么？就是那个张飞战马超，不是就在西门吗？西门有个战胜坝。嗯，张飞在这里就是奴隶，在这里，然后就是那个。
那个什么呀，战争也发生过在这里吗？或者是他们在这里干什么呢？他们就在这里守关呢。守关啊，守关守关。对，哦，是这样的。 소설에선 세기의 밤낮 대결로 그려졌던 그 장면, 마치 제가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집 구경에 옛날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这挂着的这都是什么呢？腊肉。 啊，腊肉，哎，香肠，香肠，自己做的，啊，这是腊肉，腊肉，啊，一个呢腊肉，然后해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말린 거, 아, 이거 걸어놨고, 요거는 소시지, 중국식 소시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다 걸어놨구나. 这怎么吃比较好吃呢？这个就煮了，煮好，哦，切片儿，哦，上桌，行吗？哦，这番村的这一过年。 这一年都可以吃腊肉，因为这个腌这个东西必须在冬天才腌得住，热热夏天就没法。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이 행복을 주는 존재라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세상도 없을 겁니다. 위나라를 치기 위해 감행한 북벌은 촉한의 정통성 확립이자 한나라 황실의 부흥을 꿈꾼 유비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죽고 유비마저 그 복수를 이루지 못한 채 오나라에 패했던 이릉전투. 홀로 남은 제갈량은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한겨울 이 촉도를 넘어 북으로 향했습니다. 蜀道难，难以上青天。 촉도로 가는 길 하늘 오르는 것보다 힘들구나. 네, 이백이 촉도난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험준하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촉도거든요. 와, 여기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갈량과 그 군사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본다는 그런 설렘.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你好，你好，你好，你好。我是小谢，很高兴认识你。啊，我也很高兴。欢迎来到我们的朝天。啊，谢谢你，谢谢你。 가릉강 상류에 자리한 명월협은 지세가 험준하기로 유명한 곳. 길이라곤 벼랑 끝에 놓인 잔도밖에 없어 제갈량의 군사는 수시로 이 잔도를 보수하며 진격해 나갔습니다. 栈道是我国古代人民一项伟大发明呐。我们脚下这条栈道的开通呢，是为后期秦始皇统一六国奠定了一个非常坚实的基础。 국력은 물론 수적인 병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던 적군의 규모 때문에 제갈량의 선택은 늘 험난한 촉도를 먼저 넘어 선 공격하는 모험과 도전의 행로였습니다. 낭떠러지에 구멍을 뚫어 큰 기둥을 설치한 후 그 위에 목판을 펼쳐 길을 놓습니다. 그 당시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 터 촉나라 사람들의 북벌에 대한 염원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三国时期呢是诸葛亮，他运用过的，然后主要是利用过我们的这个栈道，而且呢他过后呢是大大的被他利用了。诸葛亮六出祁山，曾经就有四次就是从我们脚下这条木质结构形成的通道上被上发位的。 믿었던 부하 마속의 실패, 끊임없이 괴롭혀온 군량의 부족. 그렇게 4차 시도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아쉽게 돌아서야 했던 북벌. 그리고 마침내 234년, 죽음을 무릅쓴 다섯 번째 북벌에 나섭니다. 이 어디쯤에서 천하 통일을 위해 외쳤을 제갈량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영웅들이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 달려갔습니다. 전에 검문관 지인이라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목조 건물도 너무 멋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두부를 이렇게 많이 팔아요. 골목 안은 실내 야외 할 것 없이 온통 두부 가게. 이게 두부是吧? 아,煎门豆腐. 아,煎门豆腐. 因为这里的水好吗? 啊,这里的水好, 点出来的豆腐很白. 그런데 이 마을이 두부로 유명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삼국지 속 인물 강유 때문. 姜维 当时在我们剑门关，他是一个战神，因为就是那一战打响过后，他就出名了，所以现在剑门关专门有一份菜，就叫姜维豆腐，也就是为了纪念他嘛。 제갈량이 죽은 뒤에도 끝까지 총나라를 지켰던 마지막 사령관 같은 인물 강유. 그의 이름을 딴 음식이라니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당시 불량미가 모자라 만들어 먹던 두부가 오늘날엔 알록달록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가 됐습니다. 삼국지의 스토리를 알고 나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두부 요리. 조조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조조가 이렇게 맛있는 걸 자기만 알고 있었다니. 숨기고 있었다니. 먹어보니 알겠군요. 와, 이거 왠지 약간 푸딩 같다. 달달해요. 두부로 만든 케이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수많은 영웅들과의 만찬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 검문관으로 향합니다. 쓰촨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기지이자 촉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 숲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요, 앞에 검문관이 나오거든요. 바로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서 수차례 오갔던 그런 군사적 요새인데요. 200이 촉도난이라는 시에서 한 명만 있으면 만 명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군사적 요새다 이렇게 쓰기도 했던 그런 곳이에요. 말로만 듣던 그곳을 찾아가는 길이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옆으로는 진짜 절벽이 우뚝 솟아있어요. 정말 높거든요. 그 사이에 건물관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와, 처음에는 아예 만 명, 어떻게 한 명이 만 명을 막을 수가 있지 싶었는데, 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위나라와 촉나라 사이에 무려 100km나 뻗어 있는 72개의 산봉우리. 그 산자락 절벽 사이로 칼을 꽂아 통로를 만들었다는 검문. 검문관을 얻는 자, 촉의 땅을 얻으리라. 절로 그 말뜻이 실감이 납니다. 이름을 여기다 써야 된대요. 네. 이름. 삼국지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유쾌하면서도 재밌는 절차. 대장군의 도장이래요. 검문관을 지키는 강유 장군의 승인까지 떨어지니 진짜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와, 이제 대장군 강유의 도장도 받았거든요. 이제 넘을 수가 있게 됐어요. 새도 넘기 힘들다는 천하의 요새 검문관. 그곳에서 촉나라의 군사들이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검문촉도. 느낌은 정말 웅장하고 멋있다 이런 싶은데 보니까 진짜 높네요. 절벽이요. 아, 이거는 정말 건너오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절벽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저기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정말 촉한으로 오는 길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검문관을 설계한 제갈량, 촉한을 지킨 마지막 장수 강유, 그리고 절벽을 뛰어넘은 위나라의 노장 등에까지. 1800년 전 검문촉도의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지만 이곳을 누볐던 영웅들의 마음만은 뜨거운 전설로 남았습니다.